프레지, 컬러 러버스, 프레지를 마구 찍어내는 방법. 프레지를 잘 만들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프레지 자체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잘 만드는 거는 이렇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특히 만드는 사람의 디자인 감각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프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이걸 많이 만들 때 그때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뭐 컨셉을 다르게 하고 이런 게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시간이 없어도 프레지를 잘 못해도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만들려는 거에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플랫 디자인이에요. 플랫 디자인이라고 요즘 또 대세죠. 잠시 한번 볼게요. 구글에서 플랫 디자인이라고 치면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요런 느낌 아시나요? 이런 느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윈도우즈 10으로 오면서 플랫 디자인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요즘은 플랫을 넘어서 플랫 2.0이라고 플랫 디자인에 약간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약간의 이제 음영이라든지 약간 입체감을 주는 이런 게또 대세인데, 이렇게까지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우리는 플랫 디자인에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플랫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깔끔하고 색이 아주 단촐하고 심플한 게 매력인데, 여기서는 색의 조합, 어떻게 얼마나 어울리는 색을 쓰느냐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디자인 감각이 없으면 색 이런 것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이트 중에요, 컬러 러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가져올 거예요. 컬러 러버스에서 컬러 트렌즈 팔레트 이렇게 있죠. 이 사이트가 뭐냐면요,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예요.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좋은 색의 조합이라든지 패턴, 문양, 그리고 색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공유하는 사이트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색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 디자인으로 프레지를 만들 건데요. 일단은 색을 골라야겠죠. 그러면 색 조합을 좀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컬러 러버스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브라우즈 탭에 보시면 아이고, 여기에 팔레트라는 게 있죠. 팔레트에 들어오시면요, 브라우저에 팔레트 있어요. 여기엔 사람들이 색 조합을 올린 거예요. 색 조합을 얼마나 이제 어울리는 것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색 조합이 참 예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택만 하면 돼요. 웬만하면은 거의 어울리는 색 조합을 올렸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디자인 감각이 없고 색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여기서 단순히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런 색을 플랫 디자인의 재료로 사용을 할 거예요. 플랫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색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색 조합을 컬러 러버스의 팔레트 정보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또요, 여기 트렌즈라는 탭이 있습니다. 트렌즈 탭에 가시면 요즘에 색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사진도 올리고요, 이 사진에서 어떻게 색을 가져왔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잡지 표지에서 이 사람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색을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괜찮겠다라고 한 거죠. 보면은 여기에 RGB 값이 다 있어요.
색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RGB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색을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뭘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일단 색 조합을 선택을 해야겠죠. 뭐가 좋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요색 어떨까요? 이 색은 어떤 로고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로고에서 사용된 색을 가져왔는데, 요 색, 이 색, 다섯 개 색이 있네요. 이 다섯 개 색을 가지고 이 플랫 디자인의 배경 색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어디서요? 프레지에서요. 프레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프레지에 저런 이제 이렇게 뒤에 배경을 그려놓아야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을 프레즈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색이 몇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죠? 다섯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섯 개 만드실 수 있겠죠? 다섯 개 만들어가지고요. 요 다섯 개 슬라이드를 각각의 이미지로 요 다섯 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만들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배경 서식이 있어요. 배경 서식에 색 있죠? 다른 색 누르시면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여기서 RGB 값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208, 지금 넣을 건 요겁니다. 208, 221, 43. 208, 221, 43. 그러면요. 어떤가요? 이 색이랑 같이 가져왔죠? 네, 지금 파워포인트 제가 사서 쓰는 게 아니라서 네,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요 색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 색은요, 여기서 역시 배경 서식에서 채우기 다른 색 사용자 지정 뭐였죠? 152, 199, 61 됐죠?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 이미지씩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 지정에, 뭐였죠? 0, 1, 6, 9, 2, 2, 4. 닫고, 다음엔 뭐였나요? 하늘색, 1, 0, 3, 2, 0, 5, 2, 0. 됐죠? 마지막으로, 회색은, 59, 59, 61.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개의 색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경화면으로 쓸 거예요.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는데 꼭 파워포인트로 저장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가져와도 되고, 파워포인트 저장해서 가져와도 되는데, 두 가지 한번 다 보죠. 일단, 저장을 해보죠. 여기에서, 컬러 러버스로 저장을 할게요. 또 이번에는 이미지로 저장을 할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NG로 저장해 보죠. 러버스 저장해서 모두 다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이제 프레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즈.com을 치시면 프레즈.com 로그인이 되고요. 아, 로그인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로그인 버튼 아니어도 이제 로그인 누르시고, 여기에서 회원 가입 안 되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을 해서 또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시고요. 전 페이스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새로운 프레지 만들기 버튼이 있죠? 프레지는 여러 개 라이센스가 있어서요. 그중에서 이제 돈을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 굳이 안 쓰고 퍼블릭 계정, 무료 계정을 사용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양한 템플릿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만든 배경화면을 쓸 거기 때문에 빈프레지 시작을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눌러서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캔버스고, 여기 뒤에 있는 건 캔버스고요. 여기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배치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하는 식으로 할 건데요. 여기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이미지를 해서 우리가 컬러 러버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했던 거고, 컬러 러버스라고 아까 이미지로 저장을 했죠. 이미지로 저장을 한걸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로도 저장을 했죠. 여기 파워포인트 탭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탭에 누르시면 아까 파워포인트로 저장한 것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그 플랫 디자인의 배경화면이 될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자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자유입니다. 어차피 이거 배경화면으로만 쓸 거니까 모양을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파워포인트가 다 불러와졌죠.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그냥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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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는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떡으로 쓰도록 하죠. 우리가 컬러 러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색 조합을 가져와서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각 슬라이드마다 하나씩 이 RGB 값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바꿨고요. 이 프레젠테이션 PPT를 저장을 해서 이미지로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불러와도 되고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일단 프레지까지 가져왔어요.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불러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놓고 글자 색만 제대로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1 그리고 텍스트 2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거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프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유용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레지를 찍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프레지를 프레지답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하게 이제 많은 프레지를 만들어야 될 경우엔 항상 이 디자인을 바꾸면서 하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 뒤에 있는 색 조합만 바꾸면 좀 달라지거든. 아이고, 어디 갔지? 달라지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넣거나 아니면 또뭐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넣을 수 있는 게 프레지에는 심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볼 앤 모양. 추가 탭에 가시면 심볼 모양이라는 탭이 있죠. 누르시면요. 프레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나대생은 포털에서 이나에듀 매들 계정 신청해서 프레지 가입하면 유료 서비스 쓸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에듀 인조이 버전이고요. 에듀 인조이 버전은 원래 퍼블릭 계정이 무료잖아요. 근데 그 학교 메일, 그리거나 교수나,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나 학생들은 학교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인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씩 낮춘 가격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에듀 인조이 버전이죠. 인조이가 라이센스 중에 가장 싼 건데 그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를 인조이 가격으로 사용하던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볼인데요. 심볼에 뭐 밝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가져오시면 보이시나요? 뒤에 배경화면이 어떤 색이었는데 색이죠. 연두색이죠. 연두색인데 요 뒤에 배경화면이 투명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만약에 이런 거 이미지를 쓴다고 봐요. 아, 이거는 투명이네요. 이거 말고. 없어졌어요. 맨 뒤로. 다시. 이 투명 이미지는 저리 가고요. 뭐죠? 없어졌어요. 아무튼 보통은 이미지가 여기 뒤에 흰색 배경이 있어서 이런 데 들어가면은 딱 티가 나요. 그런데 프레즈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뒤에 화면 뒤에 이미지가 투명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투명 이미지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구글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기타 이미지를 얻고 싶다. 그런데 이런 기타 이미지, 이거 기타 이미지, 기타 이미지, 기타 이미지 다 투명이네. 보통은 이런 걸 가져온다고 볼 때요.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프레지에서. 아까 방금 그 이미지를 웹상에서 복사를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로 블로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보통은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보통은 이런 이미지들. 보시면은 뒤에 배경이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투명 이미지라는 걸 쓰게 되면 이건 이제 투명 이미지거든요. 제가 봤던 건 투명이 검색을 하시면 뒤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배경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세요. 뒤에 어떤 색이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흰색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뒤에 배경을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뒤에 이미지, 뒤에 배경화면이 투명인 것을 좀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서치 툴에 보면은 컬러에 트랜스페런트, 한국말로는 이제 투명 이미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하면은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줘요. 이런 것들은 다 뒤에 격자 무늬로 돼 있죠? 다 투명 이미지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죠. 심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볼도 뒤에가 투명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방법을 플레이 디자인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투명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겠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배치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여줄지를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원래 보통은 왼쪽 위에 아래 보시면 패스 설정이라고 있죠? 패스 설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클릭을 하는 거예요. 뭐 텍스트도 괜찮고 이미지도 괜찮고 뒤에 우리 여기도 이미지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상하기 모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꽉꽉 채워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 느낌을 그냥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색이 확 바뀌는 모습. 그래서 프레지의 애니메이션을 아주 기본으로만 사용을 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텍스트나 이미지에 바로 클릭을 해서 패스 설정을 하는 것은 제한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텍스트 1번에 1번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꽉찬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시 좀 적게 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딱 요만큼 이 정도만 보여주고 이 정도만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왼쪽 위에 보시면 원 프레임, 괄호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죠? 가로 프레임을 넣어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사용하기보다는 단축키의 F 있죠? 키보드의 F를 누르시면, 여기 마우스, 아이고,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네. 여기 마우스 커서가 앞에 바뀌는 걸볼 수가 있나요? 여기서 괄호 프레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스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프레임에다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가면은 요만큼만 보여주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으로 한번 묶으면요, 이 안에 텍스트 이미지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키보드의 Alt 버튼을 누르시고 잡으시면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프레임에서 괄호 프레임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모양 중에서 투명 프레임이 있습니다. 투명 프레임 여기 회색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회색으로 그려졌는데 감상하기 모드를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딱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양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 이 투명 프레임만 잘 사용하셔도 돼요. 투명 프레임을 이렇게 하시고 이만큼 했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할 건데요. 요만큼 보여주고 뭐요 안에서 한번더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다 이제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복사 추적해서 요쪽에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패스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프레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배경 화면이 다 이제 연두색으로 찼고요. 지금은 이제 같은 색 안에서만 움직였으니까 내용만 바뀌고, 여기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이 전환되면서 요 정도의 느낌, 요 정도의 느낌을 할수 있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정도의 애니메이션은 파워포인트에도 있죠. 그래서 프레지에 만의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요. 프레지는 사실 회전 효과, 그리고 줌인, 줌아웃 효과,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넣느냐. 보시면요. 여기 지금 프레임들이 우리가 아주 그냥 착하게 그대로 수평을 이룬 채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아이,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대머리 아저씨만 있으니까 좀 바꾸죠. 좀 넣고 이 아저씨도 좀 넣고 이렇게 하죠. 너무 한 사람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요. 회전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지금 패스 설정이 돼 있잖아요. 패스 설정이 돼 있는 것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코 과하게 돌렸네요. 돌리면요. 이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같은 색 안에서 여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되죠. 회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회전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쪽으로 와서 줌 인, 줌 아웃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확대 축소라고 할수 있죠? 확대 축소는요. 확대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를 아주 작게 줄이면 돼요. 아주 작게. 그럼 패스 설정은 그대로 돼 있고 보시죠? 이 다음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고요. 확대 축소. 프레지만의 애니메이션이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돌면서 여기 이 부분에 지금 흰색 화면이 보이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이 색이 전환되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좀 줄여가지고요. 저런 것들, 흰색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편이 더 좋겠죠.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넣는, 이제부터는 이제 다양하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45도로 돌리겠다. 이렇게 돌리고 배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는 또 이렇게 반띵해서 하고 싶다. 반띵 위아래 색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색 조합을 가져왔죠. 근데 이 색 조합도 어느 정도 지금 검증이 된 색 조합이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처음이 어디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플랫 디자인,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고 여기에 프레지의 애니메이션을 살짝 섞어가지고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또 프레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좀 더 느낌을 바꾸거나 좀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뒤에 우리가 컬러 러버스에서 색 조합을 가져왔죠. 또 하나 더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또 컬러 조합을 가져와서 뭐 이런 느낌으로 어두운 느낌으로 좀 하고 싶다 해서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새로 만들고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색 조합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 만드는 것 자체도 너무 귀찮다. 나는 그렇게 파워포인트 컬러 러버스에서 가서 뭐 RGB 값 가져와서 뭐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럴 시간도 없다. 그러면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쓰시면 돼요. 프레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써놓을게요. 링크를요. 네, 지금 올렸는데요. 제가 좀 선정을 해서 컬러 조합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지금 이게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로딩이 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제 오픈을 해놔서 여기 공개 재사용 가능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사 버튼이 있는 거 보이시죠? 복사 버튼을 하시면 여러분의 뭐라고 할까요? 내 프레지로 이 프레지가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복사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편집하기 혹은 이제 복사하기 하나 누르면 복사하기 한 번 더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네요. 편집하기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귀찮으면 여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뭐 모든 걸 다 하진 않았고 제가 선택한 것 중에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제가 아까 편집하기를 누르지 않았는데 예, 요끝네요. 로딩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엄청 느리죠? 이걸 먼저 보시면 예, 네, 요런 색 지금 다섯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제가 컬러 러버스에서 색 조합을 찾아서 RGB 값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불러오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모양에서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나머지 걸 다 지우고 이걸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드시고요. 배경화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요. 편집하기. 아, 눌렀네요. 편집하기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도 다 컬러 러버스에서 가져온 색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미리 오기 반 화면 보이시죠? 다섯 개씩 조합이 되어 있는데 서로 이제 어울리는 조합들입니다.
딱 봐도 뭐 엄청 튀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가져오시면 웬만하면 다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조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에듀 인조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퍼블릭 버전을 사용하면 여기 프레지 마크만 있고요. 에듀 인조이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학사모, 노트, 연필 이런 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에듀 버전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에듀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한 단계 낮춘 가격으로 퍼블릭은 당연히 무료고 인조이 버전을 무료로, 프로를 인조이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제 주소 공유한 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너로 정했다 하면은 얘만 가져오시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다 버리겠어요. 다 버리고 요것만 이제 쓰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모양을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던가. 대신 이제 좀 이게 흰색이 안 보이게 좀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이제 화면 전환할 때 이제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심볼을 넣든 텍스트를 넣든 여러분이 이미지를 넣든, 여기도 좀 심플 화이트 이런 것들 있죠. 플랫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깔끔한 이제 플랫 디자인의 멋이라고 할까요? 이런 깔끔하고 여백의 미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쉽죠? 어렵지 않죠?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지를 쉽고 빠르게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컬러러버스라는 사이트를 봤죠. 거기서 색 조합을 가져와서 파워포인트로 배경을 만들고 이거를 이미지로 불러와서 거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화면처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내용을 채워 넣어서 애니메이션 설정, 경로 설정하고 돌리고 뭐 확대 축소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만든 색 조합 프레지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방법이 프레지스럽게 프레지다운 프레지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매번 디자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고 또 색 조합은 이제 무제한이잖아요. 컬러러버스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시고 프레지에 익숙해지시면 이제 다른 잘 만든 프레지들, 프레지답게 만든 프레지들을 많이 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연습해보시면 나중에는 또 프레지다운 프레지도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